우선 지금부터 그 IT 담쟁이 연대 39차 월간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디지포머스의 이영수 대표님, 사스 시대의 디지털 혁신은 사스와 함께라는 주제로 발표를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준비되시면 발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스에 미쳐서 살고 있는 디지포머 사스랩의 이영수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몇분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6월 달에 사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그리고 사스를 통한 디지털 혁신을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9개의 중견 중소기업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SaaS를 쇼핑할 수 있는, 즉, IT를 쇼핑할 수 있는 SaaS랩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를 런칭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SaaS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SaaS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 SaaS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이 사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진짜 이 우리는 사스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사스가 가고 있는 방향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사스 트렌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트너에서 이제 작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올 작년 7월에 예상한 2020년에 매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사스가 140조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사스의 어떤 컨트리뷰션 레이트는 한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사스 마켓 사이즈는 1조 6천억 정도 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1조 6천억 중에 대부분이 외산 사스 솔루션들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관련된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지금 7만 개 이상의 사스 솔루션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게 작년 중반쯤 찾아봤으니까 지금은 아마 7만 개가 아니라 한뭐 7만 5천 개, 8만 개까지도 돼 있을 것 같고.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하는 기업의 98%는 현재 사스 관련된 기업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기업 업무의 86%가 사스를 통해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와 있고요. 이 웨이트가 2019년에 나온 웨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1조 6천억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만큼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스 시장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꼴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이제 CBD가 나오면서 세상이 많이 좀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도 사스가 탄력을 받고 있고 이제 올해가 이 사스의 어떤 획을 한번 거보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준으로 하위의 국가이면 틀림없습니다. 현재까지 사스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나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사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고, 여기 오늘 그 참석도 하셨지만, 우리 마이크 허님이 계시는,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뭐, 상당히 활황리에 많은 기업들이 특히 SMB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대기업으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내 사스 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사스 솔루션을 만들면은 해서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주거나 하는 것도 있고, SaaS 솔루션이 글로벌리 진행될 수 있고 특허를 딸수 있으면은 뭐 과제를 만들어가지고 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최근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국내에 있는 SaaS 솔루션 또 CEO들은 변화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B2C의 SaaS 플랫폼 기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워낙 많죠. 한국에서는 성공 사례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으로 뭐 배달의 민족, 뭐 야놀자, 쿠팡, 뭐 너무너무 많은 성공 사례를 엔드유저 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B2B 기업의 SaaS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나 최근 들어서 B2B 기업의 변신, 그리고 SaaS를 도입해서 또 플랫폼을 도입해서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SaaS가 좀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SaaS, 뭐 글로벌 SaaS 회사들은 알아서 마케팅 잘하고 뭐 많은 버짓들이 있고 하니까 잘 비즈니스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SaaS를 만든 회사들의 CEO들하고 제가 여러 미팅을 해본 결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마케팅, SLA, 리갈, 업그레이드 플랜, 시큐리티, 인티그레이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준비를 많이 못하고 SaaS를 출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aaS를 하시는 분들끼리 같이 얼라인이 돼서 에코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다면은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SaaS에 대해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불편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 SaaS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디지털 전환 기업의 대부분이 SaaS와 플랫폼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의 한계를 극복해 한 경우는 너무나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하게는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구글, 셀스포스.com, 어도비, 오라클, SAP, MS 뭐 과거 몇년 전에 뭐 구글하고 셀스포스.com은 좀 다르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몇년 전까지 전통적인 온프라미스 회사들이었죠. 근데 몇년 전부터 이 회사들은 우리 이제 온프라미스 회사가 아니고 클라우드 회사예요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이 첫 번째 바뀌었고 시장의 수요가 SaaS 쪽으로 또 클라우드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성이 아닌 전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을 하면은 사실 끝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SaaS와 플랫폼을 선호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SaaS는 작은 회사들이 그냥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뭐 초일류 대기업, 뭐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도 S사, 뭐 L사, 지금 뭐 H사 이런 회사들 다 최근 들어서 SaaS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고 있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SaaS는 진짜 보안에 취약하다. 내가 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뭐 다양한 파이어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환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SaaS는 서비스 모델이잖아요. 서비스 모델의 회사들이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 회사는 그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단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 보안에 대한 투자보다 이 SaaS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투자하는 시큐리티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SaaS는 타 시스템과의 연동이 좀 어렵다. 그래서 리거시하고의 연동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SaaS를 도입하는데 주저한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요즘 들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투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어플리케이션 투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뭐 이런 SaaS 형태의 인티그레이션 툴들이 어마어마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지하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관계 시스템, 어떤 데이터베이스, 어떤 뭐 시스템하고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SaaS형 인티그레이션 솔루션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큰 벤더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뭐 REST API라든지 이런 인티그레이션 할수 있는 방법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SaaS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온프레미스는 이제 한번 구매하면은 그죠? 몇년 동안 우리가 감가상각하면서 5년 동안 쓰고 하는데, SaaS는 매년 애니얼 베이스로 돈을 내야 되니까 라이센스 비용만 놓고 보면은 라이센스 투 라이센스는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든 코스트, 서버를 운영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시큐리티, 뭐 UPS 항원 학습 장치, 데이터 센터 운영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넣고 본다면은 절대적으로 SaaS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SaaS는 지금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죠. 모든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은 SaaS 회사로 다 변신했거나 하고 있죠. 새로 탄생하는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의 90%는 SaaS 서비스의 회사입니다. 실제로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aaS 서비스라는 회사가 7만 개가 넘어서 이제 8만 개에 육박을 하고 있고, 이 버티컬 형태의 솔루션, 즉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인더스트리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 또 어떤 특정한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들이 제일 먼저 보셨던 게 뭐, 마케팅에 관련된 SaaS를 하는 5천 개 회사. 지금 두 번째 보시는 게 아마 인더스트리 관련된 그런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게탑300 클라우드 컴퓨팅 컴퍼니 중에 SaaS를 하는 회사들, 각 영역별로. 뭐 이런 통계들이 많죠.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에 이제 한국 회사 이름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도 몇 년이 지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SaaS를 온프레미스에서 SaaS로 넘어가신 많은 회사 CEO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온프레미스에서 얻은 이 업무적 날리지를 가지고 아주 훌륭한 SaaS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절대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할수 있는 어떤 뭐 캐피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서포트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뭐 글로벌까지는 몰라도 아시아 진출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SaaS는 기업의 대세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 86%의 기업에서 활용되는 업무는 SaaS를 통해서 한다. 이 데이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나와 있는 어떤 유명한 아티클을 내놓은 사람들이 릴리즈를 한 데이터고요. 이 SaaS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같이 접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도 많이 확산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SaaS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진짜 1년, 2년 사이가 제가 이 SaaS 비즈니스를 한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최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aaS를 담아서 쉽게 IT를 평가하고 IT를 쇼핑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글로벌 케이스에 비하면 아직 뭐 형편없이 초라한 수준이지만, 한국에서 최초로 SaaS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후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SaaS 랩은 IT를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사람들, 특히 중견기업 언더로 가면은
사장님들은 생존의 게임이기 때문에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경험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변신하지 않으면은 큰일이 난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사스를 좀 누군가한테 자문도 받고 평가하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추천도 받고 할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면전에 하셔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 사스랩은 솔루션 프로바이더들한테는 특히 이제 외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한국이라고 하는 마켓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한국의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평가해 볼수 있는, 뭐 자기네가 서두에 인베스트 하지 않고 저희가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응을 해주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노력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평가해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맞춤형 추천, 아까 그런 요구사항처럼 추천을 해드리고 평가를 해드리고 우리 기업에 맞는 것들을 제안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 비대면으로. 그리고 이어서 과제를 시행하고 시간 단위의 매니지드 서비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SM은 월 단위의 사람 단위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했잖아요. 이 SaaS의 세상은 월 단위의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고객이 요구했을 때 변경하고 수정하고 하는 이 관리적인 부분을 아웃소싱 해드리는 걸 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 세계 고객들과 시간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고객 입장에서 여러 솔루션을 한 번에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이 사스랩의 사이트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어널리틱 카테고리, 컬래버레이션 카테고리, CRM, 디지털 HR, 디지털 마케팅, 산업용 솔루션, 인티그레이션, 노코드, 로코드, RPA 이런 쪽에 여기까지 현재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새로운 카테고리가 붙겠죠. 뭐 디지털 러닝, 뭐 무슨 무슨 뭐뭐뭐뭐 해가지고 계속 붙을 거고. 이거는 지금 노코드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유일한 파트너인데 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회사의 노코드 솔루션입니다. 그걸로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1.5개월 만에 이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 사스랩은 직관적인 UI, UX를 위해서 컨텐츠를 다 대부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동영 누르면은 동영상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이 안에서 쉽게 판단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스랩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마우스가 지금 사라져가서 왜안 보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요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사스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들을 제가 다 묶어놨어요. 뭐 AWS 마켓플레이스, IPA 마켓플레이스, 셀스포스 앱 익스체인지, 뭐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뭐 링크를 연결하는 거는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다 붙여놨죠. 이유는 SaaS랩이 들어오면은 SaaS에 대한 모든 것들을 쉽게 파악하고 구경할 수 있다. 그래서 뭐한 예로 뭐 셀스포스 앱 익스체인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바로 쉽게 내가 찾지 않고도 연동돼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죠. 또 다른 것 중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아담윤에 계신 분들에게도 일부는 뉴스레터가 나가고 있고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뉴스레터를 매주 내보냅니다. 그래서 한 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스토리에 대한 뉴스레터가 나가고 있고 한 주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SaaS에 관련된 소개와 뉴스레터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준비 중이지만 SaaS와 플랫폼에 관련된 전 세계에 있는 이벤트들을 계속 한번 붙여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할 것이고 지금 이게 버전 2인데요. 버전 3는 저희가 6월 정도에 이제 개편할 건데 그때는
지난주에 소개했던 저 말고 다른 이영수 대표가 소개했던 것처럼 그런 인공지능 챗봇을 여기서 붙여서 고객들하고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여기 보면 이제 유명한 폴라리스 오피스, 뭐 한국 솔루션 티그리스라는. 자, 그래서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 마지막 제가 재밌는 사스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사스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건데요. 동영상을 쉽게 한글로 바꿀 수 있는 한글 자막을 달 수 있는 사스를 제가 뉴욕에 있는 회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자막 같은 거를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 플랫폼에 얹어 놓으면은요, 이 플랫폼이 쉽게 비디오를 플레이하면서 영어 자막을 이렇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영어 자막이 만들어지고 난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 영어 자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를 이제 비디오 편집 모드로 쉽게 바꾸게 되고 바꾼 부분에서 한글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를 한글이라고 넣게 되면은 한글 자막이 바로 구글 트랜스레이션 같은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한글 자막이 편집 모드로 바뀌면서 여기서 약간씩 구글 번역기 수준이기 때문에 손만 조금 대면은 바로 한글 자막으로 바뀌어서 비디오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는 바로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폰트 사이즈 같은 거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편의 비디오를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해외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런 동영상들을 많이 쓰시게 되고 번역 작업을 하고 편집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3분짜리 비디오 하나 100개를 정도를 이렇게 한글 자막 동영상을 다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비용은 3만 원. 엄청난 이 충격적인 이런 솔루션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SaaS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SaaS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협력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